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공포 게임, 네, 팬텀 프로젝트, 네, 팬텀 프로젝트. 이 보육원에서 어떤 소녀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예,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갑툭튀나 뭐 이런 거 심장질환 앓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저는 없고요. 예. 아, 팬텀 프로젝트. 오, 완전 한글이네. 좋다.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항상 최대로 모든 옵션을 최대로. 재밌게 봐라 유튜브 개자식들아. 야, 근데 어떻게 이게 2천 얼마짜리 게임이지? 지금 세일해가지고 2천 얼마에 샀는데 졸라 야무진데요? 보통 난이도. 오케이, 렛츠 고! 팬텀 프로젝트!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헤? 너무 추워. 아, 너무 옛날 감성이다. 더빙. 러시아 소녀인가? 왜 이렇게 피부가 쎄하얗네 그냥? 너무 추운가 보다. 성냥이 없구나. 아니 게임 퀄이 왜 이렇게 좋아? 대사는 없구나. 그치, 뭐 성우도 뽑아야 되고 써야 되고 하니까 더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 게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언리얼 엔진이 2000원대 디귿디귿. 아, 이거 언리얼 엔진이야? 최근에 언리얼 엔진 5까지 나왔더만 그래픽 비약적으로 완전히 그냥 상승했더라. 근데 사실 공포게임, 어이구. 여긴 어디지? 끌고 갔구나. 공개 중에는 풍선 소리 좀 줄여놓자. 그래, 알았어. 음소거 해놨어. 오, 일마 왜 이렇게 이뻐? 양초, 이 작은 불꽃이 내겐 희망이야. 오, 약간 그거 같다. 레지던트 이블 마냥. 소지품, 익명의 편지. 발견된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라. 그 어떤 위험이 닥쳐도 살아남으세요.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라. 퍼즐을 깔끔하게 야무지게 풀어라. 시행착오를 겪으면 성공해라. 행운을 빈다. 알았어. 성냥도 좀 챙기고. 누가 자꾸 전화하질 않는데? 어떤 새끼야 자꾸 전화질이야? 짜증나게. 전화가 아니라 게임에서 뭔가를 잡았을 때. 야, 근데 프레임이 46프레임을 좀
선 넘었다. 최적화는 안 돼 있네. 그림자가 제일 많이 잡아 먹는 거야. 아니야. 이것만 해도 60프레임 이상 나오네. 거리 시야를 거리를 너무 높게 둬서 그래. 오피스 사무실 열쇠만 있으면 되는데 열쇠를 찾으란 얘기네. 오케이 알았어. 일단 엘베 있고 그럼 답은 이 공간밖에 없구만. 들어가자. 복도가 나오려나? 아 방에 배치도구나. 어우 복잡해. 안 볼래 이런 거는. 보고 싶지 않아. 모든 임원분들께 최근 사건을 미루어 보건대 여성동에서는 전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소지품을 챙겨 즉시 병원 침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십시오. 전기 배선 문제가 있고 간호사들 관계. 여기 병원인가 보네 여기가. 간호사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아 이거 진짜 이거 맵 찾기 잘해야 돼. 로비. 내가 로비에서 나왔어. 아닌가? 내 로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위에서 뛰어내려왔니? 내 어디서 왔니? 랄프야? 내 2층에서 왔나? 아니야 옆에 바로 옆방에서 왔어. 아 엄마 뭔 소리야? 그치? 나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적 없는데. 오케이 내 로비에서 나왔어. 오케이 확인. 1층부터 뒤져봐야 돼 보통 이런 게임은. 내가 또 그 레지던트 이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튜토리얼 달리기. 오 깜짝이야. 씨발 이거 스페이스바가 뒤돌아보기네. 야 얘 진짜 이마가 완전 야무지게 튀어나왔다. 완전 갑오징어 이마다. 허허허허 이쁘게 생겼구만. 내 로비에서 왔고 진짜 방 구조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엄마 어우 맵을 너무 꼬아놨다 씨발. 로비에서 나왔고 여기는 복도. 일단은 열쇠를 구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여기 이름은 라운더리룸. 열 수 없는 문들이 있으니까. 여기 복도 끝머리에 아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복도 끝에 뭐가 있을지. 뭐야? 뭐야? 와 여기 완전 여긴 뭐 완전히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긴 어디지? 가 있고 비디오가 있네. 아 근데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집의 구조가 일단 쿠키 있다. 쿠키 먹을래? 통째로 있었으면 좋겠어. 먹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네. 배고픔 수치도 있네. 아니 무슨 게임 퀄이 이렇게 좋아? 그동안 내가 너무 똥게임만 했었나봐. 아까 갔던 곳이랑 연결돼 있는 거네. 그치?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안 가본 데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는 엘베 있고 여기는 안 열리고. 오케이 확인. 약간 맵 구조 확인하는 중. 여기는 베드룸 화장실 안 열리네. 오케이 1층 끝에 조사 완료. 1층 끝 완전 조사 완료. 네모나게 돼있는. 내가 너무 답답하게 하면 랄프가 팁을 좀 줄거야.
어, 라운드리 룸. 오케이. 바스룸. 길을 절대 잃으면 안 돼. 키친. 키친은 못 가. 열리질 않아. 이렇게 쿠키 하나 처먹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 지금. 여기로. 로비. 로비 맞지? 오케이 맞아. 그렇다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 그지? 다 했잖아. 다 돌았잖아. 뭐 없어 이제. 1층에서는. 어 여기 다 돌았어. 지금 완벽하게 돌았어. 더 이상 없어. 혹시라도 이런 선반 같은 데 뭐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마 게임 개발자도 저런 데다가는 안 놨을 거야. 어. 촛불 쓸 수 있지 않나요? 촛불? 네. 어, 인벤에 촛불 있잖아요. 촛불 없는데? 어디였어요? 촛불 있던 거. 뭐지? 촛불 없어. 아까 일어나자마자 먹었어. 어. 장착한 거 아니에요? 조작키 한번 보실래요? 조작키? F키, F키. F가 후라시 아닙니까? 됩니까? 안 돼. 버리고 왔다 보네. 버리고 왔다고? 네, 첫 방에서. 로비 거기에서? 그래 그러면은 다시 로비로 가서 저기 한번 찾아보자. 아 집 구조가 개같네. 다시 로비. 아 옆에 성냥도 있어요. 먹으세요. 성냥 먹었어. 아 이렇게 껐다 켰다가 오피스 안 열리고 오피스를 열기 위함이었지. 오케이 알겠어. 아 훨씬 편해졌다. 야 먹을 거 없나 쓱 보고. 앉기 버튼은 없어. 성냥 무한일 거야 아마. 13개인가 개수 있던데. 아 진짜? 금방 돌아보자 혹시라도. 뭐가 어우 밝으니까 너무 좋네. 이거지. 밝으니까 너무 좋아. 요런 데는 뭐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사진이 있는데? 뭔 사진이야? 에이 넘어가자. 여기 라운더리 룸.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살피는 중. 딱히 뭐가 있진 않아. 약간 이 게임은 2,000원의 행복이네. 녹진한 스토리가 녹아들어 있겠네.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 뭐 퀄리티도 좋고 수작이라고 하던데요. 아 수작이야. 네. 가격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근데 어? 우와 뭐 있어. 조사 전기 콘센트. 뭘 해봐 그러면. 에이 뭘 못하네. 쥐새끼가 있나. 왜 이렇게 자꾸 막 찌직찌직거리네. 방 배치도 오케이. 이제 정확하게 한 바퀴 다 돌았고 더 이상 뭐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2층으로 이제 이동할게요. 2층 이동. 3층도 있구만. 자 2층 야무지게 돌아보자. 여기 로어 쿼드라티스. 어 열 수 있네.
오케이. 207호. 아, 문을 되게 터프하게 여네. 207호. 201호. 병실들인가 보다. 야, 무지하게 넓네, 진짜. 210호. 안 열리고. 208호. 아씨. 아, 너무 넓다. 짜증나게. 아니 진짜 씨. 오, 205 열렸어. 열리는 곳은 싹 다 열어봤고. 약간 호흡이 긴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임도 한번 해봐야지. 아, 풀타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게임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 게임 할 때 1시간 걸리는데 내가 막 두세 시간 걸리면 난 능지가 떡 나간 새끼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타임 그거 느낌으로다가 해봐야겠다. 예, 7시 전에 못 끝내면 형은 돌대가리. 7시 전에 못 끝내면 돌대가리야? 예. 오케이, 확인. 잠깐만, 이거 퍼즐이네. 오케이. 열린 여기 아까 그 끝 저기 아까 그 끝 거기네. 계단 두 개 있었으니까 열린 방 이름을 다 확인해 볼까? 아니야, 그렇게까지 게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 7시 안에 끝내면 100개. 아까 지도를 드시지 않았나요? 지도 먹었지. 네, 그걸로 좀 약간 구조를 파악하기에 좀 용이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예전에 그 뭐냐 하이즈 그 게임 할 때도 지도 보는 거 진짜 못했어. 오, 어퍼 크라터스. 아이, 뭐 씨발 뭐 똑같네 그냥. 한 바퀴 쓱 돌아보자. 여긴 이제 저기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게임이 퀄은 참 좋은데 목적의식을 너무 저기 했네. 뭘 좀 해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유추하고 추리해야 되는 그런 공포게임의 기본적인 골조는 가지고 있지만 골자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약간 좀 그렇다. 이렇게 플레이 타임을 의미 없이 이렇게 늘려놨네. 일단 끝까지 가볼게. 이젠 진짜 4층으로 가도 될 듯. 4층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가 그거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일단 여기까지가 그 저 뭐야. 엄마! 안에 누가 있어? 엄마! 뭐야? 아, 이래서 시야를 알려줬구나.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배그처럼 시야를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 안에 누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열려있네. 스토라지 룸. 베스 룸. 여기를 한번 싹 걸으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씨발 긴장된다 짜증나네. 이러기다 확 놀래키면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심장이 아프다고. 오케이. 아까 거기 문 열렸던 데 가볼게. 싹 다 열었어. 아, 내가 약간 좀 강박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열었어도 될 텐데 괜히 한번 쓱 본 거야. 어, 다시 가서 열어볼게. 문 살짝 열렸던데. 여기지? 어. 다락방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네. 어? 안기 있네? 안기가 있었구나. 뭔 소리야? 야 이거 씨발 퍼즐이네. 이거 다 옮겨갖고 뭐 하라는 거 아니야? 뭐 먹으라는 거 아니야? 밥봉구 뚜껑이 있던데요 방금. 어 그러네. 여기 올라가야겠다. 자 그렇다면은 뭐 여기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요걸 잡아야겠네. 옆으로 횡이동은 안 돼.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 졸라 높은데? 랄프가 그냥 팁 준 줄 알았는데 팁이 아니었네 그냥. 어.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사다리가 있던데요. 잘못 봤나요? 사다리가 있었다고? 처음에 이 방 들어오자마자 사다리 있었어요. 야 너 진짜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구나. 어 그러네 사다리 맞아. 아유 아유 맞아 내 정신 좀 봐. 아니 사다리 있었어. 어디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네.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였네. 어 그래 사다리가 있었어. 어 아 이 씨발 노가다 존나 시키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전말을 가지고 일로 옮겨갖고 일자를 만들어갖고 저기 끄트머리 하나 놓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확인. 오작교를 만들어야겠다. 오작교를 야무지게 만들어갖고 어 가면 되겠다잉. 이제 요거를 쓱 잡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고 점프가 안 될 텐데. 기본적인 진짜 퍼즐 게임이네. 얘는 잡아다가 뺄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이것도 다 사용하라는 거야. 그지. 어, 이렇게 해갖고 요거 쓱 빼갖고잉. 어, 오케이. 해갖고 그만. 어, 오케이. 오케이. 얘 쟤만 전마만 땡기면 되겠다. 왜 쿠팡 물류 야간 알바 시키냐고? 이렇게 해서 아 이 게임 하니까 레지던트 이블 하고 싶다. 어. 다음 작품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빌리지 존재미였는데 진짜 다 했어. 레지던트 이블은 다 했어. 진짜 세븐부터 다 했어. 세븐부터 그 게임이 완전 갓게임으로 만들었었거든 캡콤에서. 어 공포게임 맞대.
오케이, 저기서 왔고 가운데 큰 스크린 보드가 있네. 그치? 아무도 없잖아.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이라고. 어? 뭔가 있다. 아무 소리도 안 나. 전력을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전원 플러그. 전원 플러그 꽂고. 재생. 뭐야? 전원 플러그 꽂았잖아. 어, 모르고 꺼버렸어. 아이. 아, 성량 12개밖에 없구나. 그러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시 불 켰어. 성량 좀 더 안 줄라나? 이거 재생시키는 게 아닌가 보다. 그지? 이거 재생시키는 게 아닌가 봐. 일단 여기서 전원 플러그를 얻은 거 아니야 지금? 맞네. 이거 1층 가져가서 아까 거기다 틀면 되겠네. 오케이, 확인. 이거는 아이템을 이제 얻어가는 거지 뭐.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얻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거 얻으려고 다시 내려가고 재생시키면 되겠다. 오케이. 팬텀 프로젝트래요 게임 이름이. 그 분위기 자체로도 굉장히 좀 저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 평소 내가 엄마 찾던 그런 게임은 아니네. 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아, 나중에 나와요? 네. 왜요? 공포 게임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왜 사람들이 극찬을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극찬을 하겠냐고? 예. 어, 맞지 맞지. 다 지금 1층 내려가가지고 안도감을 심어준 다음에 갑자기... 그만하세요. 시간은 12시를 가리키고 있네. 여기 맞지? 어, 씨발. 뭐야! 그냥 바람이 분 거야. 근데 네 표정은 왜 그래? 연결할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아니 얘는 뭔 어댑터만 들고 댕겨. 어디다 쓰지도 못할 거를. 아, 여기서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있을라나? 아, 근데 씨발 괜히 좀 랄프가 얘기하고 나니까 괜히 좀 그러네. 어? 랄프 찬스. 야, 뭐 더 어? 아, 어, 뭐야? 열렸어, 열렸어.
엘베가 있는데? 어. 찬스 없습니다. 이렇게 찬스 없대요. 풀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찬스 같은 거 없고 답답해 뒤지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제대로 안 뒤진 데가 한 3층 정도 있을라나요? 아니 뒤졌던 데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죠. 뒤졌던 곳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일단 엘베까지는 탔으니까 다시 엘베 한번 타볼게요. 아 좀 답답하다. 그리고 문 안 열리는 방들도 그 아까 들여다보기 탭이 있더만요. 들여다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3층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휩쩍고 다녔으면 연병장 5바퀴인데 진짜. 게임 이게 맞는 건지 싶네요. 어 열렸다. 아까 그 플러그 있는 데서 그 비디오 테이프 먹었나요? 어 잠깐. 엄마!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에 나는 비번이겠지.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영화? 꼬리 이게 뭐야? 엄마 왜 놀래? 어 여기 열린 거야? 지금 어때로? 그러니까 이제 슬슬 좀 답답해질 때가 됐거든요 저는. 아, 테이프 먹었어요? 테이프 안 먹었지. 아까 그 전기 연결해가지고 뭐 꺼낼 수 있더만요 테이프. 12밑에서 4층 말하는 거야? 1층인걸요? 1층 아니에요. 아까 전 전기만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요. 아 근데 나 이런 게임 좀 너무 짜증나게 만들었다. 씨발 뭐 이렇게 어렵냐? 목적 저기도 뭐 안 알려주고 씨발 뭐 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슬슬 불만 생기는데 나는. 그치? 아니 내가 한다고 해서 한 건 맞는데. TV인데 와서 TV인데 1층? 내가 제대로 안 뒤졌단 얘기야? 네 진짜 꼼꼼하게 뒤졌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틀렸대. 알았어. 뭐 나올 게 없어 여기 봐봐. 아니 꺼내기 있는데요? 꺼내기가 어딨어? 꺼내기 그 툴팁에 뜨잖아요 꺼내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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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재생하는 거 아까 형 그 뭐야 사다리 타고 올라갔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재생할 수 있는 거 TV 옆에. 알아 아는데 이제 알았어. 아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여러분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아 씨발 게임을
나도 게임을 참 많이 해봤다 많이 해본 놈인데 이렇게 그 활성화가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뭐야 고를 수 있는 게 아닌 줄 알았어. 어. 별것도 아닌데 참 불친절하다고 나는 느낀 것 같아. 그것도 맞아요. 보통의 게임이랑 좀 달라. 이게 좀 이 저 엄마 뭔데? 박쥐들. 그렇게 막 헤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막 헤맨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가 많이 헤맸나? 아, 헤맸어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제대로 했어. 그러니까 이게 참 꺼내기라고 돼 있었고 난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마우스 휠로 움직여야 될 줄이야. 아, 드디어 나오네. 잘 안 되네. 무서워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건 시험의 일부란다. 아까 네가 안대를 쓰기 전에 내 교수가 안내하면서 네 개의 방을 보여줬지. 아, 나한테 한 얘기 아니구나. 204호, 211호, 305, 310호. 야, 매체에서 좀 적어줘. 너는 몇 호에 있는지 모르지? 너가 어느 방에 있을까? 211호 있을까요? 아니? 305호에 제가 있나요? 다시. 310호? 204호에 있다고? 뭐야? 지금 순간이동한 거지, CCTV인데. 하지만 내가 거짓말한 거라면, 만약 네가 204호에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계속 눈을 가려도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니? 자, 잘 모르겠어요. 소리를 이용해보는 건? 박쥐를 생각해봐. 박쥐는 고주파로 소리를 내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고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어. 물론 넌 박쥐가 아니니까. 내 조수가 각 방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설치했다. 아, 소리로! 자세한 건 너도 충분히 들었을 거야. 좋아. 그럼 스피커를 틀어볼게. 3, 2, 1. 뭐야? 잠깐만. 아, 씨발, 이거 되게 갑자기 몰입이 확 생기는데? 오, 재밌다. 재밌어질라 그러고 있어, 지금. 오호호호호. 오호호호.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약간 어떤 힌트들을 줬어. 204호. 그리고 211호.
그리고 305, 그리고 310호, 그지? 아, 여기 그냥 기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2,000원짜리 퀄리티가 아닌데. 50% 세일해서니까 잘 만들었다. 번역도 잘 돼 있어, 그리고. 그래도 모든 그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내가 다 깼기 때문에 세븐부터 해가지고 세븐 이전의 작품들은 다 망작이거든. 자, 일단은 엘베 타고 이동하자. 가까운 데부터 이동해볼까? 305, 310호 가면 가보자. 아까는 빈방이었어. 근데 지금은 다른 거지. 303호. 오! 무슨 일 있을까, 과연? 그치? 무슨 일 있을까? 312. 311. 아까 그 방이네. CCTV 있던 그 방. 여기 310 맞네. 문을 닫아볼까? 어? 들여다보기라는 그게 있네, 이제. 잠깐만, 이거 앞에서 마우스 휠 보기. 아, 닫기. 엿보기 구멍. 오케이. 아, 나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싫어. 조그만 구멍으로 안에 쳐다보는 거. 이게 내가 봤을 때 딱 닫아놓고, 그지? 딱 그거야, 지금. 닫아놓고 엿보기 구멍으로 보라, 이거야. 시벌, 무슨 일이 생길까?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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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어? 뭐 없는데? 310호에는 이 여자, 그 여자애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305호를 가봐야겠다. 305호. 나는 약간 납치물인 줄 알았어, 이 게임이 처음에. 304호. 305호다. 지금 내가 추리한 게 맞나요, 랄프씨? 내가 너무 잘못 짚고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엿보기구멍. 뭐. 역시 아무것도 없구만. 자, 그러면은 이제 2층으로 가자. 방은 두 개야. 204호? 아, 204호? 211호. 귀찮으니까 그냥, 아, 그냥, 아니야. 엘베 타고 내려가. 엄마,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맞나 이거? 내려가 볼게.
그 뭔 204호, 211호. 211호부터 볼까? 어, 뭔데? 뭔데?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이거 개발자가 괜히 이걸 준 게 아닐 거야. 200, 잠깐만. 내가 지금 210 어디야? 210호 있구나, 내가. 211호 봤으니까 204호 반대편으로 가면 되겠네. 개발자 괜히 이거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열어볼까? 뭐야? 너무 시시한데? 지금 다 돌아봤어! 스크린. 응? 아까 그 영화 같잖아요. 응. 거기 스크린 살펴볼게. 스크린을 살펴보라고? 응. 알았어. 아까 영상 나왔던 곳을 다시 한번 뭐야? 다시 올라가 볼게. 뭐 없는데? 어? 영상 틀어놓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 다시 보는 거잖아. 열쇠다! 엄마! 어, 열렸다. 뭔 소리야? 뭔 소린데, 씨발. 뭔데? 어어, 아, 씨발. 엄마!
못하겠어! 내려갈게. 왜 나 못 가게 해, 씨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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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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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무섭네, 저거, 저. 이거 개. 엄마! 왜! 아, 저 나타났다. 그녀가 나타났어. 아, 성냥 아까워. 내려가야겠다. 어, 왜 그래? 왜 쫓아? 씨발이잖아. 아까 열쇠가 사무실 열쇠도. 어, 알아. 그 1층에 있잖아. 처음에 나온 네. 처음에 내가 나온데. 결국 1층으로 가라 이거. 뭔데, 씨발! 어! 죽었어? 아. 무신을 잘 피해서 1층으로 가는 거네요. 아. 아, 여기서 다시 오케이. 알겠다. 나 촛불 몇 개 있지? 10개? 아, 충분하지. 껌이지, 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소리를 내지 말라기 말이네요. 어디서 온 거야, 얘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건가, 나에게? 와, 씨발. 좀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뭔데? 미친.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귀신이 없는 계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네. 몇 층이니? 가만히 있어야 되네. 가! 아, 안 되겠다. 얘랑 기싸움하면 안 되겠다. 아, 오케이. 다시. 오케이, 확인. 어? 귀여운 놈이랑 서 있는 놈 있잖아요. 어. 아, 존나 뛰면은 뒤져.
엘베를 못하게 하는 게 너무 극혐이긴 하다. 미친년아. 에이씨발년. 개같은년아. 아 졸라 얇았네 이거. 아 야 근데 이거 너무 그거다. 엘베를 못하게 했어. 반대 계단으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이 두 가지 종류인데 귀여운 놈은 계속 그 자리 놔두면 계단에 내려가게. 그러면 그때마다 계단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가는 거죠. 와 오케이 하긴. 근데 나는 기어다니는 귀신은 예. 보지를 못했어. 계단 사이에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계단 사이에 있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아 이제 알았어. 엄마! 아 씨발려나. 가! 어, 있네 저기 있네. 뭔데 두 마리 같이 나타나면 어떡하라고. 야 쉽게 만들지 않았네. 오케이 확인. 잘 만들었다 게임. 게임 좀 어렵다 근데. 아, 뒤돌기도 있구나.
엘베에서 내려갔어 지금 쟤. 와. 아, 방문 열리는 곳 바로 들어가야 되네. 방문 열리는 곳 다 들어가라고 뭔 말이야? 방문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갔으면 살지 않았을 거야. 뭔 말이냐 랄프야?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열리면은 졸라게 뛰어서 열린 방으로 가가지고 숨는 거 아닐까요? 내가 봤을 때는 305, 310호로 숨어야 돼. 어. 오케이 알았어. 방에 숨어서 저. 305, 310호로 숨어야 돼. 귀신 나오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308호에서 나와. 귀신을 가두는 게 절대 아니야. 아, 씨발, 무섭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310호, 305호, 310호, 305호, 305호, 310호. 여기서 바로 귀신 나왔었거든. 아니야, 절대 도망 반응하기 힘들어. 여기가 312호다. 312호가 오케이. 312호가 저기 있으니까 어, 내가 위치가 어딘지 알겠어. 312호. 311호, 310호, 310호까지 뛰어가 보자. 310 문제는 311호에서 나오냐는 얘기야, 내 말은. 소리로 알 수 있어. 소리가 나네. 아, 그리고 그 골목으로 가야겠네. 그러네. 이렇게. 어, 소리가 나네. 304호 있어. 304호 있어 지금. 골목으로 가야겠다. 아. 오케이. 한 목숨 남았어. 오, 재밌다. 뭐야, 씨발려나! 야, 이 개 같은 년이네, 이거. 동아리가 동시에 나는 양쪽 방에서. 와. 근데 한 목숨 두 개야,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라, 확인 확인. 오케이 알았어.
처음에는 약간 공포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 스릴러한 느낌. 여기로 절대 못 내려가게 할걸? 그리고 엘베에서 귀신 내려가고 고정돼 있어요 이게. 그렇네. 나오는 위치가 뭔데? 아 이거 시베 바지. 아 312쪽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U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U자로 U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도를 열어보세요. 우선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아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아니, 아까 형 가,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위치 고정돼 있네. 오케이. 뛰는 건 상관이 없어 지금. 캣꿍님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어 씨발년. 야 미친다. 왜 씨발 왜 마우스 움직였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귀신 있을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마우스도 움직이면 안 되네. 쌍년. 아까 이러고 죽었잖아.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갈라 그랬어. 앞에 계단 보이길래. 아까도 그렇게 똑같이 막 튀어갈라 그랬는데 그걸 잡네. 아예 파이법이 있는 게임이네. 고정돼 있어 이 귀신 위치가. 아우 싸가지 없네. 뛸 수 있게 만들어놓긴 했네요. 오케이. 7시가 오가 됐습니다. 형 돌대가리입니다. 형 돌대가리에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싹을 잘해야 돼요. 이거만 깨면 1층이에요. 오. 꺼져! 아, 클릭이 안 됐어. 아, 이 게임 너무 오래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나 폴가이즈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회복 안 되면 랄프한테 한번 부탁해 볼게. 3층 길 외웠어. 안전히 외웠어. 짧게 내려가고. 엄마! 왜지? 랄프야, 네가 한번 해봐봐. 아니, 너무 어렵다. 아니,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야? 지만큼 튀어나오네, 그냥. 그니까. 제가 한다고 달라질까요? 너도 부담스럽지, 이거 봐. 네. 아니, 지만, 잘 나오는데 좆대로 나오네, 그냥. 그니까. F. F, F. 잘 안 보이네, 막 게임이. 게임 잘 안 보인다니까. 네. 족같은 게임이네. 열어. 아, 클릭이 없는 거예요? 어. 클릭이 뭐 쉽고 좋아요? 여기 안 돼. 여기 귀신 있어. 있으니 바로 안 가고요. 쭉 계속 뛰어가 버리면은 중간에 한 번도 안 멈추고 뛰어가면 귀신 나와. 그때 마우스고 뭐고 싹 다 놔둬야 돼. 네. 나오나? 그냥 가도 돼. 나와. 어딨 너? 아, 마우스 흔들면 안 된다니까? 상관없던데 약간. 꺼져 이 씨벌년아. 어딨 너? 가. 자, 여기서 한번 나왔죠, 귀신? 나오니까 한 이쯤에서 바로 멈춰줄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나왔나? 그렇지, 나오잖아요. 지랄. 나오잖아요. 반갑고. 가고 빨리 가세요. 자, 가면은 바로 존나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베 귀신 나와요. 반갑고 바로 지나갑니다. 바로 존나게 뛰어요. 존나게 뜁니다. 스무스하게. 이미 길을 외워버렸어요. 다시 나올 때가 될 거 아니야. 한번 안 나오나요? 바로 뛸게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네. 나오는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냥.
근데 아까 왜 걸린 거지? 자, 이까지 안 나왔어. 너무 안 붙어서 갔었나 봐. 너무 문 쪽으로 갔나 봐. 이까지 안 나왔어요. 자, 여기. 야, 이제 나올 때 됐어. 자, 한번 보여주고요. 아, 이 스페이스 봐. 이게 그거야. 아, 뒤보기. 서든. 자, 안 나오죠? 바로 내려가줍니다. 또 내려가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바로 계단에서 한번 싸!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나와, 안 나와.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면 나오나요? 나오세요. 안 나와. 나오세요. 안 나오잖아요. 바로 갈게요. 소리 날까요, 여기서? 맞죠? 나오세요.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소리 나잖아요. 아직 안 나오죠? 이게 뭔 소리야?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붙으면 안 돼. 아침 안 나오잖아요. 좀 닥치세요. 오케이, 나온다. 소리 찍 지르면은 존나 뛰어 씨. 여기 아니 반대. 어 거기 괜찮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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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보고 닫아 씨발. 오지마. 뭐야 닫았잖아 씨발. 거봐 이런 데니까 닫았잖아 씨발. 여세요 다시.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갈게요. 뛰어도 돼 여기는. 여기 귀신 나올 텐데요. 나오잖아. 아 가만 안 돼.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여기 반대쪽에 문 있다니까. 거기 나오는데요. 아 거기는 열려 있는 문이야. 좀 봐봐. 온다 오지 마. 여기 여기로 가. 알았어 알았어. 닫아. 오지 마. 꺼져. 정신 같은 녀석. 들여다보기. 마우스 휠. 마우스 휠. 쇼. 갔나요? 없어. 어, 이거 시간 몇 시간마다 오네. 꺼지세요. 바로 갈게요. 알았어요. 야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복도로. 가운데로. 여기가 사운드 한번 들어봅니다. 없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5는 아예 열려 있어. 여기 오케이. 여기도 숨을 거 잘. 여기가 길이네. 오케이. 숨어. 내가 아까 여기서 끝났거든. 바로 받아주고요. 문 꺼져. 들여다보기. 자, 슥 봅니다. 이렇게. 갔죠? 소리 끝났죠? 어어. 갔잖아요. 바로 갑니다. 열어봐. 바로 갑니다. 여기 무조건 있을 거예요 앞에. 자, 이쪽 봅니다. 이쪽 오른쪽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직진이다 이거. 이 게임 클리셰를 알았어요. 어떻게든 돌아가면. 문 열려 있죠? 안 열려 있나요? 어 귀신 있네요. 가 복도로 가야 돼. 열려 있다. 또 소리 지를 거예요 또. 그럴 줄 알았어요. 뻔한 클리셰. 괜히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꺼지세요. 갔나요? 갔어. 갔죠? 됐어. 바로 갑니다. 오케이. 가자. 간다. 왜? 아 그냥 가 나가 여기 문 있잖아. 아마 한번더 꼬아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1층 왔는데 또 끝에 와서 지랄하는 거 아니죠 또? 와 진짜 개 씹었가다. 너 왜 배웠어 지금 2층? 네 나오나? 여기 왼쪽으로 해야 돼. 왼쪽. 오케이. 나오나? 왼쪽. 왼쪽이 그거라니까? 네 클리어. 여기요? 아 그 오피스지. 오피스 문 열어야 되는 거지. 여기 네 반대 네뒤 여기 아, 이거 오피스에요 이거? 어 오피스 아닌데요? 베스룸인데 여기 아이 뭐 어 씨발 나 놀래가. 가만 숨 안 쉬면 안 된다니까! 아 움직여 돼요 이거. 꺼져. 꺼지라고. 예. 네. 어디에요 여기? 키친! 아니 아까 어디서 문을 열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이 방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뭐야? 아 씨발.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오피스 어디야? 여기. 아니 그 켜봐봐. 아 그 맵. 라운드리요. 맵.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가만 있으라고. 여기 있네. 끝까지 괴롭히네. 끝까지. 야 이거 리트하지 말고 한 판에 깨보자. 어디야? 저기 아닐까? 키친인데요? 아 여기네. 계단 옆이잖아요. 또 한번 나올지도. 나오면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네. 귀신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 소리 지금 좆됐다! 좆됐다 어떡해! 문 닫아 씨발!
됐다, 오피스다 여기. 됐다. 오피스, 오피스. 아, 이거 저기 하면 되네. 열쇠 탭. 네, 열쇠. 옮겨봐. 와, 됐다. 열기. 끝. 가자. 전화 왔다. 와, 여기를 들어가기 위함이었어? 난 이 악몽에서 길을 잃었고 깨어나고 싶다. 하지만 내가 깨어나서 같은 악몽에 빠질까봐 두렵다.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던 걸까?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중2병 엔딩이네. 갓게임이네. 약간 이 D난이도 멀티 엔딩이구나. 그런데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재밌네. 2천 얼마짜리 게임 치고는 굉장히 혜자였어. 재밌었던 것 같아. 엔딩 여러 가지 있어.